Is there anything that you think is impossible to do at midnight? Eating breakfast, traveling by transport, or shopping? In Taiwan, you can find it possible to do all these things. Welcome to the Midnight Challenge. 안녕하세요. 오늘은 9가지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사서 9가지 요리를 해보는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台湾黑猪肉应该这样差不多吧。知道。 밤에 대만에서는 아침을 사 먹을 수 있대요. 약간 대만식 브런치 가볼까요? 珍珠奶茶. 진주펄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 컴바이 차인데요. 아, 편의점에 계란을 파는 줄 알았는데 안 파네요. 에, 뭐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에이, 이거 算吗? 那我想试试看这个. 아, 이제 71원밖에 안 남고 진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본 거 같은데, 먹은 거. 여예. 예스. 아, 我知道最后一个是什么了. 我们现在有8道, 等一下最后一道要来了. 자, 드디어 9가지 음식이 다 준비되었는데요. 와, 밤 2시가 다 돼갔는데 이렇게 풍부하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만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可以吃了。 空心菜你先吗？没有吧，我刚吃的时候。